야, 붙잡고 해야지. 하나, 둘, 셋. 짜란! 안녕하세요. 왕씨 구독자. 왕씨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화로 돌아온 여름. 에라입니다. 오늘 근데 에라 네. 우리 유튜브 컨텐츠 채널 아직도 안 정해진 거 실화인가요? 에라씨. 네. 컨셉이 뭔가요? 장원영 아니 그래서 장원영 사진 들고 와서 이런 건 똑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때 좀 닮았나요? 더블킬.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저희가 어디 나와 있느냐, 의왕소방서 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 뭐죠? 안전체험관이 뭐냐 네, 설명해주시 우리 소방서님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체험을 도와드릴 의왕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우상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왕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설명드리자면 교통안전체험, 재난시뮬레이션체험, 응급처치체험, 주택안전종합체험, 노래방사제 연기탈출체험, 지진체험, 순환사고체험으로 총 7가지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갑자기 와서 체험해도 될까요? 의왕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해 주신 경우에만 저희 체험이 가능하니까 의왕시민 여러분들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료인가요? 체험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소방사님과 함께 안전 체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해주셔야 되거든요. 렛츠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죠? 땀이 괜찮으세요? 네. 하나 둘 다리 좀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렛츠고. 이번 역은 의왕소방서 안전체험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와, 지하철 와, 진짜 지하철 같다. 와, 여기 정말 지하철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체험을 하는 체험관입니다.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아, 그럼 일단 문 열고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열어! 안 열리는데요? 그렇게 막 여시면 안 되고 수동 개폐 장치 비상시 덮개를 열고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손쉽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크린 도어까지 열어주시고 신속히 탈출하시면 됩니다. 탈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돌아와! 그럼 제가 알려드린 지하철 탈출 방법으로 두 분이서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응급처치 체험관인데요. 심폐소생술을 배워본 공간이에요. 일단 현장 안전이 확보되고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면 2분의 1 지점을 바닥 밑에 쪽으로 강하게. 오! 아, 소방사님 갈비뼈 부러지겠어요.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나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슴 압박을 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무슨 법 같은 게 있다던데 뭐라고? 저 알아요. 착한 사마리 압박. 선한 사마리 압박이래요. 선한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때는 착한이었잖아. 저희 목가사에 배웠거든요. 휴대! 안타깝게도 환자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승장을 가려야 되니까 제가 옆 앞에서 봤을 때 여루 씨가 자세는 좀 더 달랐기 때문에 긴급 상황입니다.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깨우시는 피난 안내도에 따라서 한 분씩 노래방에서 탈출하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사람을 깨워낸다고 씁니다. 화장할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요. 보세요. 안에 불이 있는 것 같아서 전기 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상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비상문이 보여요. 저는 빨리 이쪽에서 탈출해야겠어요. 보이시죠? 아니야, 비상문 뜨거운데 가면 안 돼. 아, 탈출! 2화 연속으로 제가 이렇게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서 지진 체험을 하고 있는 에란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의왕 CTV에서 오늘은 의왕 소방서 안전체험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요. 거기에 맞는 대응법도 열심히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너무 즐거우셨죠? 저희 다음 화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뵐게요. 대박!